부산중공업 난리가 났죠. 5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이후에 쭉 13,000원대에 1,000억 원대의 거래 대금이었다면은 14,000원, 15,000원 넘어서면서 이제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러면서 폭등 랠리가 지속이 된 겁니다. 이런 흐름들에 작게 들어갔습니다. 작게 들어가셔야죠. 일단 검증이 안 되고 거래 대금이 제한적일 때는 그 흐름 속에서 이러한 교육 받으시고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TV 보고 열심히 보면서 공부한 덕분에 우와 뭐 적색불을 일주일 내내 보내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5월 31일 날 12시 52분에 어떻게 기준 잡아드려요? 요렇게. 5월 31일 날 두산중공업 2만 원 돌파를 확인하시고 2만 2천 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세 강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6월 1일 날 야간 교육할 때 22시 12분에, 예? 야간 2부 타임에 우리 교육할 때 그럴 때또 어떻게 돼요? 그냥 두산중공업 수익 중입니다. 6월 1일 날. 그 다음 쭉 한번 보세요. 6월 2일 기준에 실비박 선생님께서 두산중공업 매집 단가 필요해 왕초보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윤정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시 8분에 바로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5분 봉의 기준에서 9시 44분이면 여긴데 10시 9분에 고맙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5분 봉 기준은. 그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요 사이에 설명을 드렸겠죠.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들여다보시고 오시면 된단 말이죠.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산중공업 5분봉의 기준입니다. 기준 거래량을 얼마? 이때 기준까지는 2천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이때의 기준에 6월 2일, 오늘이 6월 3일, 아, 3,500만 주 잡아드렸네. 6월 2일이면은 3,500, 오늘이 3일이죠. 아, 오늘이 3, 죄송합니다. 2천만 주. 2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고, 6천만 주 이상이 터진 날이죠. 그죠? 어제 23%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6천만 주막 터졌잖아요. 근데 기준 거래량을 2천만 주 잡아드리고, 9시 10분까지에 200만 주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9시 반까지는 얼마? 20%니까 400만 주. 10시까지는 얼마? 600만 주. 이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 설정되고 양봉이면 된다. 근데 시초가가 여긴데 일단 여기에 놓여졌으면 어떻게 양봉이죠. 원래는 중간 라인에서 편입의 기준을 볼수 있는데 이걸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터진 이후에 요 고점을 넘기는 추가적으로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 초과 거래량이 빠바바바방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봉으로 진행했어. 근데 질문 주신 시간은 바로 그 D타임, 요 타임이란 말이에요. 요 타임. 그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고점 부분이 2550원 정도의 수준. 그리고 52주 고가가 얼마예요? 2650원 수준. 그게 결론적으로 그 고점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넘긴다면 그럼 따라붙을 수 있다. 일 거래량 기준에 2천만 주를 설정해 놓은 그 거래량을 일단은 수반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5분봉 기준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기준이 잡힐 때 OMA, 20MA 거래량도 있지만 개장초 기준에서는 앞에 의미가 있는 거래량, 가장 높은 거래량의 70% 수준, 혹은 이쪽의 거래량, 요 정도 범위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100만 주 이상, 120만 주, 이렇게만 실리고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52주 고가를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드린 게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 10시 요때,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 10시 5분, 10분 사이에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어디에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이 딱 올려드렸죠. 결국은 이날 이렇게 따진다면 2만 650원 52주 고가를 넘길 때 거래량이 확인이 됐고 교육받으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고점이 24,350원이라는 24,350원.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6월 2일 날 10시 25분이에요. 조금 전에 9시 44분 10시 9분, 그 사이에 설명을 다 드린 거고. 10시 25분에 21,600원 돌파 확인. 그 사이에 쭉 올라가서 21,600원 고점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횡보야.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이렇게 뭐 형성이 돼 있었겠죠. 다시 이 고점을 넘기거나 지지 라인을 지지받고 돌릴 때 거래가 터진다면, 얼마? 5분봉 기준에 100만 주를 계속 유지하고 터뜨리고 움직인다면 따라붙을 수 있다.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상향한다.
노란톡 국민톡에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 공개해서 다 올려드린 거 유튜브 쪽에 다 올려드린 거 그렇게 했더니 6월 2일 11시 14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받고 수익 감사합니다. 저도요. 완전 감사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마찬가지예요. 초보선생 애용 두산중공업 감사합니다. 몇 시에요? 12시 3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사천리 선생님이 6월 2일 12시 57분에 두중이 전부 매도했어요. 점 서운하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매도했어요. 점 서운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기준에 딱 올려드렸거든. 뭐라고 공제 싹 올려드리는데 23,000원 이탈 전량 찰실현. 그 이후에 관망. 그러면서 동영상을 11시 44분 10시 25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그 공간에 싹 다 넣어드린 거예요. 지금도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찾아 들어오시면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윤정도는 지금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녹화 방송이 돌고 있어요.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6월 2일 12시 16분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 오시고 유튜브에서 교육받고 하시는 내용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이 24,350원이다. 근데 오늘 23%씩 들어 올렸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1.5% 또 3%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죠. 오버슈팅 20% 이상 오버슈팅으로 잡혔잖아요. 거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면 23% 올랐는데 24%라고 칩시다. 3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얼마? 8%, 12% 빠지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난 그렇게 못해. 오버슈팅이라는 인식이 잡히고 시가총액이 9조, 10조 넘어가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주식수가 지금 몇 주짜리예요? 4억 2천만 주짜리예요. 4억 2천만 주짜리에 막 10조 가까이 9조를 넘기는데 20%를 넘겨? 근데 잘 올라가면 되는데 꼬리를 달아? 차익 실현해야죠. 그러면서 마지노선을 5% 왜? 13,000원대에서부터 잡아오신 분들의 경우는 5%까지는 아 이따만큼의 흐름이니까 그러면 요 정도에서 5% 정도 요 정도 꼬리는 뭐 양보해 줄 수 있다. 그 기준에 마지노선 잡아드린 거예요. 결국은요. 이날 종가가 22,000원 이하로. 그렇게 해서 그 차익 실현을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6월 3일 00시 59분.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윤정우 쌤 덕분에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50%.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시가총액이 4조에 달해요. 오늘 52조 고가 쫙 뻗어올랐다. 아우 아쉽게 꼬리를 달았어. 근데 그 종목에 외국인 기관 지분 5에서 6%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3월 26일부터. 대박입니다. 두산중공업 45%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 강세가 나왔어요. 이러한 흐름들을 노란톡에만 들어오시면 되고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는데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노란톡